Times. 아무리 기타 하나당 한 권의 리뷰라고 하지만 이 기타는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팔게 생겼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CDR by CDR로 리뷰를 하는 거는 진짜 이 기타만을 위한 리뷰이기 때문에 네. 이거 팔리고 나면은 이제는 이 리뷰는 정말 이 세상에 기타는 이미 주인을 찾아갔고 네. 리뷰만 남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버즈비의 이 물량 정책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아, 그렇죠. 버즈비만이 할 수 있는 리뷰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뭐 옷 맞춰서 네. 자기 사이즈에 딱 맞는 거 사가는 것처럼 그냥 정말 이 기타만을 위한 맞춤 리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비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했던 스트라토캐스터 스쿼드 한번 볼게요. 최근에 했던 스트레이시 점수를 되게 잘 받았었는데 사실 4월에 했나봐요? 이게 최고점이 이거였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텔레 35, 34가 너무 잘 나왔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36, 34가 있었어요. 아하. 36, 34가 2020 리미티드 에디션 196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CZ550243 모델이었는데 이게 네. 644만 7천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네. 선생님이 36, 14를 주셔가지고 이게 평균이 80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263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앤 렐릭 요거는 550만원이어서 가성비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15, 14. 근데 사운드로 선생님이 또 36을 주셔가지고 요것도 평균이 82가 나왔습니다. 이건 36, 33, 36, 34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둘 다 36을 주셨어요. 예, 저희가 약간 이게 폭주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좀 그 뭐랄까 어느 정도는 안전망을 두려고 계속 체크를 하는 중인데 어쨌든 지금 커스텀샵이 뭐 80점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과연 그게 가능할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모델 저희가 2021년 1월 올해 1월이네요. 올해 1월에 스쿼드 시스템이 아닐 때 아하. 똑같은 모델이에요. 똑같은 모델인데 색상 다른 거 뭐냐? 그 색상은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릿 3톤 썬버스트. 아이고 그래라 그래라. 자 오늘 하는 거는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심지어 똑같은 기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페이디드 에이지드 C폼 그린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이거 보고 다음 시간 거 보시면요 그냥 스펙은 얼레벌레 보시고 사운드만 척척 그냥 비교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이게 양산형 기타면은 갖다가 놓고 옆에서 치고 아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할 텐데 네. 이거는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렇게는 안 이거를 그렇게 하는 건 약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에 나가면 끝입니다. 끝이기 때문에 따로 다른 세계관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548만 5천원의 가격. 왜 이렇게 싸? 싸죠. 지금 커스텀샵 계속 하다 보니까 500 중반이면 싸단 소리가 나와요. 싸요. 네, 네. 기준이 사라져버렸죠.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투피스 엘더 락커 피니쉬, 리프트 손 메이플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본넛, 로즈우드 지판, 지팡이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우 톨프렛, 그리고 픽업은 핸드워운드 FAT, FAT 50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픽업만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빈티지 모드 와이어링 요게 톤 세이버 블리드가 네. 들어가 있어서 요게 볼륨을 줄여도 네, 트레블이 살아있죠. 트레블 살아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그 리버스 폴라리티를 하니까 와우 밟은 소리 나죠 이렇게. 중간 피커. 마샬로 복습. 야.
기타를 좀 지금부터 좀 성심껏 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하나씩이니까. 이거를 사가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정성껏 치겠습니다. 맞춤 리뷰. 좋네요 이것도. 네. 굉장히 좋네요.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 예. 아우 좋습니다. 자, 마샬 게인이고요. 자. 요거는 좀 뭐랄까 그냥 좀 깔끔한 정갈한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텔레가 워낙에 애가 막 밀고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애가 되게 준수하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잘 났어요. 네. 얌전하고.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자, 코러스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약간 모범생 스타일의 네. 사운드예요. 2단에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오 좋다 이거. 후후. 잘났다. 이게 뭔가 예. 반장 스타일, 반장 스타일 네. 사운드가 예. 정말 어디 하나 모나거나 예. 과한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잘 나옵니다. 자, 블루스도 올려볼게요.
이야 어떻게 깔끔깔끔 수가 있을까요? 주세요. 달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좋다. 그 뭐랄까 지난 시간에는 애가 굉장히 개성 넘치게 확 왔다면 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뭐랄까 그 예상과 기대를 그대로 뭔가 네. 딱 주는 그런 느낌의 네.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그스트렛 저니 맨렐릭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101090 이걸로 끝나는 요 시리얼 사신 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1090 시리얼로 한 줄 평을 네, 1090으로 사신 분 기분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 잘하는 반장 스트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예. 이것도 이제 해야죠.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5 네. 네, 가성비 15,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80점입니다. 네, 이게 선생님이랑 저랑 편의성이랑 디자인은 둘 다 똑같아요. 네. 16, 16으로 네. 똑같고요. 선생님은 35, 15, 저는 네. 32, 14. 네. 여기서 좀 차이가 났죠.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를 주는 그 기조가 거의 비슷해요. 네. 36, 15, 33, 14. 네. 36, 14, 34, 12. 거의 비슷하게 제가 조금씩 더 떨궈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그 편의성이랑 디자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네. 나오고 있고요. 디자인은 그렇다고 치고 편의성은 거의 이제 고정 점수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네. 이 정도 네. 커스텀 샵급에서 이 정도면은 뭐 한 16. 6에서 뭐 스트레스는 16, 뭐 텔레는 뭐 15. 뭐 근데 이제 같은 구성이더라도 같은 뭐 5A더라도 좀 가격대가 좀 낮아가지고 톤의 뭐 베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냥 좀 덜하다 싶으면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뭐 범용성 같은 것도 이제 이쪽에다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편의성에다가 네, 범용성이 그냥 단순히 조작하는 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 톤별로 좀 사운드가 좋아야 네. 여기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82, 78로 또 80점대로 수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은 거 하지만 컬러가 페이디드 에이지드 C폼 그린이라 과연 얘는 이 시리얼 넘버는 또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똑같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차피 시리얼 바이 시리얼 얘 나가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중한 리뷰입니다. 뭐 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